원하는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래 어서 와라 라떼킴. 쟤 내가 꽈대 시키려 했던 진짜 꽈대 됐어. 근데 꽈대 돼서 밥 혼자 또 먹고 있더라고. 뭐야? 지금 제 방송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옷 그렇게 이상한지 좀 한 번만 봐주세요. 근데 잠깐만. 뭐야 씨바! 아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덜 만들어진 하리보 같아 은별아. 한 달 전에 작가님 생일 준비하면서 저희끼리 단톡방을 팠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걸 샀었어요. 그리고 이걸 이제 주문했다고 그 단톡방에 올렸거든요. 근데 이제 양갱 언니가 오 개 예쁘다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끝이 이랬는데 미미짱이 거기서 시발 저걸 사는 년이나 저걸 보고 이쁘다고 하는 년이나 한숨 나온다 진짜 이러고 단톡방 나갔었거든요. 근데 야 벗어봐 다시. 저 너무 놀림받아서 이제 다시 보여주기 부끄러워졌어요. 이거 얼마 주고 샀을 것 같아요? 18,000원? 50,000원이에요. 야, 저기 아프리카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땅을 치는 소리가 여기까지 난다. 버려요. 이거 당근마켓에 팔까요? 양갱 언니 줄까? 양갱 언니가 이쁘다 했었는데. 너는 일단은 한 가지 문제점 있어. 양갱이가 오 이쁘다라고 했을 때 버렸어야 했어. 여캠 언니 줄까요? 아, 이거 소화할 수 있는 여캠 누가 있을까? 야 그러면은 뒤에 가서 포즈 잡아봐. 내가 캡처해서 내가 아는 여캠들한테 보내준 다음에 사고 싶으신 의향이 있으신 분은 가격을 제시해주세요 라고 내가 카톡 한번 싹 돌려볼게.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내가 그러면은 주변에 돌려보고 알려줄게. 작가님 어? 하나만 약속해줘요. 조리돌림 하지 않기로. 아 절대 안 하지. 누가 마인부울해 씨발. 자 그러면은 카톡 돌릴 여캠 목록 좀 적어보겠습니다. 자 악녀한테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보내는 사진은 이 사진을 보낼 거고요. 자 이렇게 보내놓고 전화를 해서 살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는 콘텐츠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악녀님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은별이가 옷을 샀는데 너무 괴랄해서 이 옷을 살 여성 스트리머분들이 있는가 지금 찾고 있어요. 네. 그래서 카톡 한번 보시고 네. 이 옷을 은별이가 5만원 주고 샀다고 했는데 본인이 돈을 주고 살 생각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 너무 잘 웃긴 것 같은데 은별이? 저 그런데 진짜 궁금한 그런 파이터시 같은 저 고무장갑이나 그 티셔츠가 이어져 있는 게 아니야? 그럼 따로따로 입어야 되는 거야? 따로 저 반팔 티 입고 토시를 껴야 돼. 너 티셔츠 입고 토시 끼고 있는 건데 이거 아 그러면 악녀의 감정가는 얼마입니까? 1200원? 예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저 방송 중입니다. 카톡으로 제가 사진 한 장 보내드렸어요. 은별이가 이 옷을 샀는데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옷을 대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사신다면 얼마의 감정을 하시는지. 500원에 살게요. 아 일단 평가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 굉장히 진한 핫핑크 전혀 어울리지 않는 팔토시까지. 아니 은별이가 아 이 옷은 이쁜데 자기한테 안 어울리는 것 뿐이다 다른 여스들한테 추천하면은 난리 날 거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하시는 분들도 눈이 있으시지. 진짜 처음 봤는데 저 그 에어랩의 강사. 근데 이거를 팔토시만 안 하면 괜찮을 법해요. 아닐 거예요. 그 나중에 꼭 다시 보기를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예 여보세요. 게임 중인데 미안합니다. 와 이거 방송에 보여줘도 되나요? 와 애들아 내가 보여줄 테니까 이거를 얼마를 얼마를 책정하시겠습니까? 90년대 짜장면 가격이 얼마였죠? 아니 짜장면 가격 드리겠습니다. 아 오케이 한 아 몇십 원 하겠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잠 일단 쉴 겸. 자 우정익님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정님. 방송 중이고요. 고백하려는 거 아니고요. 네, 제가 지금 카톡을 하나 보내드렸는데. 봤는데 진심 안 이상한데? 이게 이상하다고요? 저도 방송에서 이런 비슷한 옷 입었었거든요. 색깔이랑 네. 디자인이랑. 네. 근데 안 살래요. 왜 안 사시는 건가요? 그냥 은별한테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은별아 잘 입어. 여보세요. 야. 이거 이거 파리인데 핑크잖아요. 너 정말 나쁜 애인 게 뭔지 알아? 이 옷을 살까 말까 고민했는데 네가 예쁘다라고 했다며? 은별이가 입기 전에 피팅 모델은 분명히 힙하고 예뻤거든요. 자 그러면은 남양갱씨 이 옷을 얼마의 감정가를 먹이시겠습니까? 은별이가 5만원을 주고 저한테 보내면 제가 입을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모모팔팔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이거 비하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 아 예예예 동묘시장 가서 한 5,000원 주고 사올 수 있을 것 같고요. 9000쯤에 한 가요 톱텐 뭐 이런 데서 이렇게 입을 것 같은. 아 놀랍게도요 역대 감정가 중 최고액을 불러주셨습니다. 아 자존심 상해. 이거는 지금 정한 콘텐츠적인데요 가장 큰 감정가를 주신 분에게 저희가 이 옷을 선물해 드리는 콘텐츠를 하려고 합니다. 싫다고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네. 아구 이뻐 가겠습니다. 아구 이뻐 씨. 네. 예, 지금 방송 중입니다만. 이거 다이소 가서 이제 2,000원짜리 고무장갑 분홍색 사다리고 나서 잘라서 만들면 저거 될 것 같은데. 그걸 만든 정성가를 생각하면 어느 정도 가격을 매기시겠습니까? 일단 너 안 사. 얼마를 주면 입으시겠습니까? 아씨. 아 죄송해요. 오케이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금이 가자 금이. 예 금이 씨. 이게 이거는 돈을 받아 될 것 같은데? 이 옷에 대한 감정과 평가를 좀 부탁드릴게요. 은별 이더라고 저는. 아 오케이 은별이 입어. 자 그러면은 여기 보너스 한번 들어갑시다. 여보세요? 박지야 나 방송 중인데. 뭐야 이게. 씨발 뭐야 이거. 네오로빅 선생님이야? 이거를 너가 산다고 하면 얼마를 중고로 사고 싶어? 말이 없으세요? 제가 입은 걸 잠깐 상상해봤는데 좀 역해서요. 저 한 8,000원 하겠습니다. 8,000원! 그 저희가 가장 높은 가격을 불러주신 분에게 이 옷을 파는 컨텐츠를 하고 있었어요 사실. 감독 최고가를 갱신해가지고 김재원 한 명 남았거든요 전화하는 거. 김재원 씨가 8,000원 이상을 부르지 않는 이상 이건 본인이 사게 됩니다. 네? 감사하고요 일단 들어가세요. 자 이제 큰 거 옵니다. 재원아! 이것들아! 전화 받아! 재원아! 전화 받아! 미친놈아! 여보세요? 네, 김재원님. 아, 다름이 아니라 그 사진 읽으셨잖아요? 살짝 이효리가 생각나는 저 몸짓. 기분 좀 이 녀석 옷 좀 잘 입잖아. 질투나네, 이거 약간. 이 얼마를 그럼 주고 사실 생각이 있나요? 은별이가 5만원 주고 샀다고 합니다. 지문별로 삼행시 하겠습니다. 김재원이 느꼈다. 은별이의 패션 센스를. 오별 별로 사라고 싶진 않지만 5만원에 사겠습니다. 5만원이요? 재원님 저희 가장 높은 감정가를 주신 분에게 실제로 팔고 있는데. 아니요? 진짜 파는 거였어? 시인 말 누가 사?
그 사람이 박지림이었네. 꼬등원이 왔어요? 바로 연결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얼마 주고 사시겠습니까? 중고니까 한 4만원? 어? 4만원? 근데 팔면 은별님한테 사는 거죠? 네. 저거 입으면 은별님한테 맞을 수 있나요? 제가 한번 은별님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선생님도 때려주시나요? 제가 왜 때려요? 씨발, 내가 파는 옷도 아닌데. 미친 사람아. 아,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맞다. 아니야, 박지야, 기다려. 저 스팽킹을 은별이가 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 네가 사야 돼. 아, 은별아, 네 옷 내가 팔려고 진짜 여기저기 발품 뛰었어. 자, 내가 정리해줄게. 악녀 1200원, 견자이 500원, 자, 이제 미미짱. 역캠한테 물어보니까 미미짱한테 물어본 거. 역캠한테 물어봤어, 그래서. 그래서 90년대 짜장면 값을 말했기 때문에 30원 매겼고, 우정잉. 자기도 이런 비슷한 옷 입고 실제로 이쁘다고 했어. 이거 왜 이상한지 모르겠다. 저랑 비슷할 줄 알았어요, 취향. 근데 전화 안 어울릴 것 같아. 은별이 입어 하고 전화를 끊었어. 김재원한테도 전화를 했는데 혼자 신나가지고 막 4만원 사겠다니 5만원 사겠다니 해가지고 아 이거 진짜 사셔야 된다 했더니 이걸 씨발 누가 사고 전화를 끊었어. 오빠가 욕을 했다고요? 어 진짜 진짜로요. 네 옷 살 때 동조했던 밤양갱 그때 동조했던 거는 모델이 입었을 땐 힙해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럼 그 언니는 항상 왜 그렇게 옷을 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모모팔팔 5천원 불렀어. 그래도 아 왜 5천원이 후하게 느껴지냐. 그치 엄청나지. 아구 이뻐. 어 이쁜 이런 거 좋아할걸요? 아 씨발이라고 하고 끊었어. 금이 은별이 입어 하고 끊었어. 그리고 탑2를 불러줄게. 이 둘 중에서 네가 선택해야 돼. 박지 8천원, 꼬등어님 4만원. 근데 자기 엉덩이를 때려주는 스팽킹 한번 해줘야 돼. 오오오 안 팔려요. 미친 사람이신가? 한번 때리면은 은별아 그래도 만원 밑으로 손해를 볼 수 있어. 아 저는 마주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무서워요. 그러면은 박지한테 8천원이야. 아 돈 아까워요. 저거 새 옷이에요. 어차피 너 이제 못 입잖아. 박지가 새똥 말라붙어 있는 거 자기 차에 그거 떼는데 쓰고 싶대. 씨발 옷인데 엄연히 4만 5천원짜리 옷인데. 뭐야 치지마. 어떻게 엄연히 옷이니 그게. 그래 꺼져. 애초에 진지하게 씨발 팔아줄 생각 없었죠? 아니야 난 진짜 진지하게 팔라고 했어. 근데 이렇게 쿨하게 그냥 끊는다 그런다고요? 이거 그냥 저리돌이 말려 그런 거잖아요! 뭐 네가 박지한테 안 판다니까 뭐 박지가 서운하긴 하겠지만 어쩔 수 없고 그럼 이쁜 옷 이쁘게 입어. 아 이제 몇백 명이 놀렸는데 이거 어떻게 입냐고요. 옳지 그런 거 아니냐고. 왜요? 우정이 그 죄송한데 제가 딴 게 아니고 집에 지금 기계식 키보드 좀 괜찮은 것들 많이 남아가지고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에게 돌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저기 카톡으로 집 주소 좀 보내주시겠어요? 이거 하면 은별이 올 것 같은데? 그냥 키보드 그냥 그 키보드 준다고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깡패한테도 옷 어떤지 물어보자. 개 시떠는 거 보여줄게.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아 이거 깡패야. 아 이거 저거 보라니까. 아니야, 깡패야. 저거 봐. 깡패, 깡패야. 아. 나네 나네 나네요 나네 나네요 아따따 스키네 스키 스키네.